황인호 감독의 신작 데시벨이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김래원, 이종석, 차은우, 그리고 이민기 등등 내로라는 미남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인데요. 저는 특히 김래원 배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래원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거든요. 제 생각에 김래원은 늘 조금 넘치는 듯한 연기를 하는 배우로 느껴지는데요. 다른 배우였으면 비호감으로 보일 수도 있는 오버스러움이 그를 통해서 발현되면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감흥을 주더라고요. 아마도 해바라기의 오태식이 레전드가 된 것도 이런 현상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데시벨의 연출은 황인호 감독입니다. 오싹한 연애, 몬스터 등을 작업하신 감독님인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아직 황인호 감독의 연출작을 단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감독님이 각본을 쓰신 시실리 2키로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데시벨에 녹아있는 유머의 뿌리가 시실리 2키로에 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시벨 아쉬웠습니다. 리멤버를 포함해서 제가 최근에 만난 아쉬운 영화들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별로인 것은 아니고요. 꽤나 역설적으로 영화의 중간중간 미약한 수준이지만 수작에 얼룩이 어려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데시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잠수함의 내외부를 왕래하는 교차 편집은 고전 걸작 특전 유보트를 떠오르게 했고요. 강도영의 아내 장유정이 폭탄을 해체하는 시퀀스는 해설인 비글로그의 걸작 허트로커가 스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의 속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데시벨은 마치 더 테러 라이브만큼이나 대중 친화적인 속도를 가진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한발더 밀고 나가 저에게 데시벨은 작가의 영화로 볼 만한 지점들 또한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특히 44명이라는 한람 승조원의 숫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고영이 태성태룡 형제의 막내 동생처럼 보이는 이유, 수직의 이미지, 빨간색 목도리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에 아쉬웠던 지점에 대한 이야기까지. 데시벨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저기 있어요. 우리가 저기 있어요. 다음 타겟 아시아드 주경장 S11번. 당신 누구야? 영화가 시작되면 자막이 나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허구입니다 라는 취지의 문장인데요. 물론 이런 글은 혹시나 있을 문제 제기를 위해 자주 사용되곤 하는 영화적 약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상하게도 데시벨만큼은 자막을 보니 더욱더 현실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근 몇 년을 돌이켜봤을 때 군인들이 탑승한 배와 어뢰에 침몰한 사건은 제 기준에서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정 사건의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그 사건이라고만 지칭하면서 저의 논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본 뒤에 찾아보니 그 사건으로 실제 순직하신 승조원은 46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치는 영화 속 승조원인 44명의 근사치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44라는 숫자에 꽂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영화에서 이 숫자가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영은 승조원들의 투표 결과를 보고받게 되죠. 찬성 4표, 반대 4표,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도영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역시 44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무리한 연결짓기임을 알면서도 46과 44두 숫자 사이에 5종의 연관이 있다는 가정을 했고요. 그 가정에 의거해서 제 추측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창작자는 정확히 같은 숫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추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44라는 숫자는 죽을 사가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람회에서 자결을 선택한 승조원 22명과 살아 돌아왔지만 산송장처럼 살고 있는 22명은 사실상 모두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노상사의 모습으로 신랄하게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44라는 숫자는 이들의 현재 상태와 꽤나 착붙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음은 두 번째 추정입니다. 저는 실제 사건의 46명과 영화 속 숫자인 44명이라는 수치 그 자체보다는 2명이라는 차이에 집중해 보았는데요. 왜냐하면 2라는 숫자가 의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두 명의 인물 구성 반복되고 있기도 하죠. 도영과 대우가 그럴 것이고요. 태성태룡 형제도 그럴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데시벨의 이는 결국 함장과 부함장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요. 영화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저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함장은 처음에 잠깐 등장한 뒤에 영화에서 소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조차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부함장인 도영의 경우에는 영화 내내 태성에게 끌려다니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그의 이러한 양태가 일종의 훈육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해서 데시벨은 함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부함장이 저지른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저의 음모론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전제를 하면요. 저는 영화의 이러한 태도가 실제 그 사건과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영화는 전국적으로 실제 사건의 함정과 부함장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상층의 정부 관료들에게까지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데시벨의 마지막은 살아남은 이들이 위령비 앞에서 경례를 하는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그 시퀀스의 끝자락에는 저 멀리 바다를 비추고 있죠. 일종의 제의 혹은 헌사처럼 느껴지면서 영화가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넋을 기리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앉으세요. 둘 다 강도형과 관계 있습니다. 어딨어 폭탄! 선택을 안 하면 둘 다 죽어요. 어디로 갈래요? 챕터 1에서 언급드렸듯 저에게 데시벨의 핵심 중 하나는 부함장 강도용을 훈육하는 영화라는 측면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시벨은 전태성과 전태룡이 형으로서 동생 강도용에게 무언의 깨달음을 주는 영화다. 영화가 시작되면 병사 한 명과 전태룡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도용에 대한 썰을 풀기 시작하죠. 태룡은 도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땐 내 동생 같다. 영화의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는 한 평론가의 의견에 의거해서 본다면 영화의 출발을 알리는 이 대사는 꽤나 의미심장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저에게 영화는 태룡의 대사를 통해 비유적 의미에서 도영을 태성과 태룡 형제의 막내 동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데시벨은 태성 태룡 형제가 마치 형이 동생 다루듯이 도영을 교육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두 형제는 도영에게 선택의 딜레마를 선사해주는 방식을 통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기보다는 도영이 태성 태룡과 얽히고 설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태성은 폭탄 테러라는 명목 하에 도영을 뺑뺑이 돌리는데요. 그 끝자락에 도영은 아내와 딸 중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라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자연스레 태성과 태룡 중 누가 살아야 하느냐라는 한라함에서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태성은 한라함에서의 상황을 변주해서 도영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다소 악랄하게 말하면 너도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보니 어때? 그때 너의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칼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룡을 경유한 딜레마. 태룡은 도영에게 붉은색 털목도리를 선물합니다. 이 목도리는 후에 목숨을 담보로 한 제비뽑기에 활용되니 말 그대로 명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룡은 비유적 의미에서 타인의 소중한 것을 파괴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의 딜레마를 도영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도영은 절반을 살린 다는 명목 하에 나머지 절반의 가족을 해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비극은 막 알을 출산 소식을 들은 대위의 죽음으로 더욱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태룡은 도용에게 타인의 명주를 진 지휘권자의 결정을 요하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성은 도용의 선택이 오류라고 판단해 그것을 복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상황을 축조해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로 태성 태룡의 행동이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의 스토리 저류에서 이러한 맥락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추정입니다. 아무튼 데시벨은 도영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태도를 전제하고 있는 영화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수직의 이미지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영화의 첫 시퀀스, 태룡과 한 병사의 대화 장면. 대화가 종료될 무렵 침대 2층에서 도영은 잠에서 깬 듯 1층으로 내려오죠. 그로 인해 위에서 아래 방향의 수직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후에 반복되는데요. 영화의 끝자락 도영이 태성과 격투를 벌인 직후 그는 투싼에 묶여있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약 3층가량의 건물을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전자의 수직 이미지에 비해서는 배로 길어진 수직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수직 운동은 자연스레 태룡의 목도리로 만들었던 짧은 실과 긴 실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서 배 안에서의 수직 이미지는 전태룡과 결부된 도영의 행동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짧은 실, 즉 죽음에 가닿게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건물에서의 수직 이미지는 전태성과 결부된 도영의 행동들과 맞닿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긴 실, 즉 삶에 도착하겠죠. 말인즉슨 영화는 목도리를 타인의 명줄로 사용하는 도영의 결심 그 자체가 짧은 실, 곧 죽음의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아내와 딸 모두를 구하는 것이 긴 실, 즉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화적 형식 식을 챕터 1에서 말씀드린 실제 사건과 결부시킨다면 데시벨은 상당히 메시지적인 심지어는 정치적인 영화로까지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오데오라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그의 면면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데오는 보기와는 다르게 무한한 휴머니즘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기자라는 직업정신마저 투철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도영이 기자의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일지라도 처음 만난 그의 말 한마디로 유튜브에 입성할 만행을 저지른다든지 도영을 위해 목숨을 건다든지 등등의 다소 불가해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데오의
선택들이 크게 공감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우를 경유해서 나타나는 유머들도 데시벨의 전체 톤과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는데요. 한쪽에서는 묵직하고 진지한 사건에 이어지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SNL이 펼쳐지는 영화의 무드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균질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정상훈이라는 배우의 문제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연출의 문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에게 데시벨은 진지하고 우물한 분위기만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영화였습니다. 데시벨에 대한 제 별점은 별 2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라함 승조원 숫자에 주목하면 보이는 음모론. 지금까지 데시벨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 on, little friend, I'm ready.